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가 2000년대를 주름잡던 라이벌 관계였다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피리스와 카이 그린이 있었습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부터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까지 3명의 챔피언이 나왔고 그 챔피언을 쫓는 2위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만큼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챔피언도 없을 뿐더러 그를 쫓는 라이벌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 그린의 베스트 쉐입을 2012년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생각합니다. 172cm임에도 불구하고 시합 체중 120kg을 거뜬히 넘는 카이 그린이 완벽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117kg까지 체중을 내렸습니다. 박빙의 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의 대결에서 피리스가 간발의 차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8년이 지난 2012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피리스와 카이 그린의 대결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선수의 신체 프로필입니다. 피리스는 175cm였기에 무대 체중이 108kg 정도였고 카이 그린은 172cm였기에 무대 체중이 117kg 정도였습니다. 라인업만 봐도 두 선수의 극명한 체형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좁은 체형이지만 두툼한 볼륨감을 자랑하는 피리스와 넓은 체형이지만 피리스 옆에 나란히 섰을 때 볼륨감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카이 그린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의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1번 포즈는 피리스에게 언제나 약점으로 작용하는 포즈 중의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2012년을 포함한 2013년까지는 피리스의 복부 팽창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훌륭한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를 가져왔고 호불호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보여주었던 피리스는 사실상 1번 포즈에서 VT4로서의 면모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2012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피리스의 모습은 카이 그린과 비교해보아도 VT4로서 크게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피리스는 전완근이 카이 그린보다 더 발달했지만 이두근육의 솟아오름은 카이 그린이 피리스에 비해 우세한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야말로 몸통의 너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포즈입니다. 확실히 피리스가 카이 그린에 비해서 더욱더 큰 어깨와 가슴 근육의 두께감을 지니고 있지만 이 포즈에서 부자연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한 장점이었던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 팔 근육으로 인해서 전면에서 보여줘야 될 광배근이 조금은 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 카이 그린은 90년대 도리안 예이츠가 보여준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처럼 전면에서 광배근을 제대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 두께감을 표현하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피리스의 절대적인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포즈에서도 카이 그린은 꽤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에서 펼쳐 보였을 때 피리스와 큰 사이즈 차이를 보이지 못했던 하체 근육의 두께감이 측면에서 빛을 발하는 듯한 카이 그린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스가 가진 승모근과 어깨 근육과 팔 근육, 가슴 근육의 두께감이 카이 그린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후면 포즈를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후면 포즈를 취하기 전에 등 근육을 전체적으로 쥐어짜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포즈는 보디빌딩 규정 포즈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디빌더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 등 근육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피리스가 확실히 승모근에서 카이 그린을 짓누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지만 훌륭한 광배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 그린이 지니고 있는 광배근의 두께감은 피리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카이 그린을 제가 베스트라고 꼽은 이유는 바로 이 후면 포즈의 둥근에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사이즈 게임을 진행했던 카이 그린의 둔부의 다이어트 강도는 2012년 수준만큼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전성기 시절의 피리스의 필승의 포즈이기도 하지만 카이 그린 역시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였습니다. 특히 둥근을 포함한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강도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정도의 훌륭한 모습을 띠는 피리스였지만 2012년의 카이 그린은 그와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의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강도를 가져왔습니다. 이 포즈에서 카이 그린의 승모근이 조금만 더 발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카이 그린의 승모근은 피리스를 따라잡기에는 많이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배근만큼이나 승모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포즈이기도 한 것이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즈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 그린이 제 아무리 피리스를 압도할 수 있는 정말 두터운 수준의 광배근을 지녔다고 해도 바디빌딩은 약점을 깎아내는 스포츠입니다. 승모근이 크고 두텁게 자리잡은 피리스가 펼치는 이 포즈에서도 입체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피리스가 2014년 이후부터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이 포즈에서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2012년의 피리스는 정말 완성도 높은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피리스보다 짧은 삼두근을 타고난 카이 그린이 이 포즈에서 피리스를 이길리 만무합니다. 삼두근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이즈의 어깨 매스와 터질 듯한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피리스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측면 포즈에서는 피리스가 카이 그린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상체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앱도미널의 사이 포즈입니다. 근육량 자체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카이 그린이 피리스를 월등히 능가할 정도의 근육량을 지니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안쪽까지 가득 차있는 하체 근육의 매스감과 함께 외측광근의 빗살무늬 또한 카이 그린의 다이어트 강도와 근육량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팔을 들고 있는 이 앱도미널 포즈에서도 카이 그린의 두터운 광배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리스에 비해서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근육량도 많은 카이 그린이라고 할지라도 피리스의 타고난 입체감은 모스큘라 포즈를 취할 때 카이 그린을 완전히 압도해버릴 수 있는 가시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두 손을 모으는 크랩머스터 모스큘라 포즈에서 승모근부터 어깨 팔로 떨어지는 피리스의 둥근 모양을 카이 그린은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챔피언보다 월등히 많은 근육량과 함께 다이어트의 강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냈던 2012년의 카이 그린이었지만 카이 그린은 피리스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근육의 모양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약점이 몇 가지 포즈에서 그대로 노출됐고 베스트의 피리스를 카이 그린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특보였습니다. 보디빌딩에서 무작정 근육이 많다고 해서 타고난 유전자는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시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앞으로 보디빌딩계에 더 좋은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